음료수는 남다르겠죠? 네. 사실 제가 큰 무대의 진행을 맡았다는 기쁨보다는 저희 EXID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무대라고 아 근데 아 한이야 이번 가요 대수제는 주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제가 뭡니까? 네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군요. 그 주제에 걸맞게 오늘 2015 KBS 가요 대축제는 온 가족과 함께 공감하고 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가족상을 마련해서 가족분들을 초대했는데요. 특히 오늘 출연자들의 가족분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제 조카들도 와 있습니다. 예, 예. 정말 훈훈한 분위기로 가득 찬 2015 가요 대축제 어떤 노래가 들려 있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 생각 결론은 안 난다 어디 내 마음 위로할 곳도 없나 그냥 한숨만 쉬고 있을 때 저기 멀리 보이는 화산
네, 저희는 내년에도 좋은 음악 그리고 멋진 무대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 하루 남았습니다. 좀 쑥스러우면 오늘 주제 가족이니까 가족한테 이렇게 옆 멤버한테 한번 허그 한번 해주세요. 고생했다고 한 이왕은 좀 부럽고 예예 어쨌든 다른 분과 예예 그리고 오늘 가요계 축제 모든 만들어주신 스태프분들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한이형 마지막 멘트 해주시죠.
Thank you.
스태프분들,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한영!